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저번에 약속대로 우리 SK 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황하고 앞으로 전개, 뭐 회사의 전략 이런 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진척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적인 진보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HBM3가 있고 3E가 있지 않습니까? 3는 아시다시피 핀당 대역폭이 0.8GB per second 이렇게 되거든요. 그 HBM3의 핀 수가 1024개이니까 요걸 곱하면 HBM 한 개당 대역폭이 819.2GB per second가 됩니다. 그런데 HBM3E는요, 핀 수는 1024개로 동일한데, 일단 1024 곱하기 뭐 1.1 또는 1.15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개의 대역폭이 819.2GB per second인 HBM3보다 훨씬 늘어난 대략 1.1 또는 1.15 테라바이트 포 세컨드가 됩니다. 이게 대역폭만 해도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스택 수가, 요거는 HBM3는 뭐 8단, 뭐 12단 섞여 있는데, HBM3는 거의 다 12단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척 상황이 이제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100% 이거는 뭐 지금 생산 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게 물량을 확대해 가고 있죠. HBM3E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으로는 2월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하반기 초나 뭐 상반기 말이나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곧 나온다 이겁니다. 삼성은 HBM3를 양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죠.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 뭐그 작년 10월 달에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했다가, 또 업계에서는 연말이나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 HBM3를 그래도 대삼성인데 납품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HBM3는 올 상반기 말이나 뭐 6월달이나 하반기는 돼야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HBM3E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 그래서 HBM3가 나와야 HBM3E가 나올 텐데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HBM3는 안할것 같아요. 그냥 계획에 HBM3는 없거든요. HBM3E로 바로 갈것 같다. 이게 언론에서 지금 전망인데, 요거 삼각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이 시총이 127조고 삼성전자가 444조, SK가 100조인데, SK가 리딩 업체인데 시총은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못하죠. 제가 연기금 매니저였다면 당연히 SK를 사고 마이크론은 숏을 칠것 같은데, 지금 국내 연기금이 올 들어서 1월 달에 SK 하이닉스만 거의 100만 주를 팔았죠. 금액으로는 뭐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팔고 저 PBR로 가자는 건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참 역설이죠. 화학 제품은 이거는 가장 뛰어난 NCP를 씁니다. 본사에서는 MR-MUF라고 주장을 했는데 NCP입니다. NCP. MUF하고 NCP에 관한 거는 저번 편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이거는 뭐 NCF죠. P하고 F 차이가 엄청 큽니다. NCF는 NCP보다 그 전단계 제품이고요. 다섯 가지 특성에서 NCP보다 못하다고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저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NCF라서 두 회사의 특성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더는 TC 본더인데 다 같이 한미 반도체 제품을 쓰고, 예전에는 AES, MPT 제품을 썼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탈락했죠, 거의. 거의 뭐 HBM3E 주문 양태를 보아도 860억 원이죠. 860억 원을 치를 한미 반도체에 주문한 반면, AES, MPT한테는 어떤 HBM3E용 제품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HBM3에서 AS, MPT 제품을 아주 약간, SK하이닉스에서 아주 약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이고요. 삼성전자는 신카와 제품을 쓴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SEMES에서 그 디벨롭을 하는 것 같습니다. SEMES는 삼성전자 자회사고요. 신카와는 일본 회사인데, 신카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야마에서 만들어서 신카와에서 이게 디벨롭을 한 건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 신카와에서 받아서 세메스에서 대량으로 삼성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은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서 뭐 신카와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회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생산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체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본도에 대해서는 우리무중입니다. 삼성의 요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미 걸 쓰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폭탄을 터트렸죠. 삼성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협상 중이다 이랬는데, 그 아마 기사가 오히려 악영향을 준것 같고요. 또 한미하고 삼성전자 입장 차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미는 SK향이 주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과거에 삼성전자하고는 은원이 있죠. 삼성에서 한미 제품을 뺏겼다 해서 옛날에 소송이 붙은 적이 있어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대로 한미 제품을 쓰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내부 진척 상황들이 뭐 SK하이닉스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걸 염려한 것 같고요. 아닌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는요, SK하이닉스에서 쓰는 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구체 같은 경우도 TCLC하고 SK 머티리얼즈, 이곳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데가 SK 트리캠인데, SK 트리캠의 하프님 전구체는 절대 삼성전자한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삼성에서 거부를 하거든요. 이 삼성전자에서는 아데카 코리아한테서 하프님 전구체를 납품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아데카 코리아의 모체인 일본 아데카도 일본 TCLC로부터 특허를 양호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품이 그 제품이지만, 어쨌든 절대로 삼성전자의 입장은 SK하이닉스의 바운드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재주나 장비, 그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기사하고는 상관없이 두 회사의 입장차는 서로가 달랐고,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한테 더 주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모양새를 정했고요. 삼성도 신카와를 통해서 세메스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뉘겠죠. 그 다음에 생산 전략을 보면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느냐, 광속으로 나가자, 수율을 계속해서 올리자는 쪽으로 나가는데, 수율은 지금 저희 추정으로는 HBM3가 조금 높아요. 그게 한70%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정도 같고요. 그 다음에 HBM3는 그냥 50% 안팎이 아닌가, 딱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의 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하고 주력을 하고 있죠.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생산 전략은 그냥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시장을 다 먹자.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램프업을 뭐 계속 투자를 해서 하자는 거고, 지금 삼성증권 같은 데서 의구심을 표명을 한게 SK하이닉스가 HBM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죠. 미국 인디애나에 아예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퍼즐이 풀립니다. 이렇게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미국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예 현지에서 HBM 공장을 짓겠다는 걸 보면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4년, 25년, 26년 굉장히 달리겠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삼성도 이제 맞불을 놨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2.5배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수율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HBM3E는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수율은 뭐 나오지도 않고요. HBM3에 대한 수율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예상이 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어떤 하우스에서는 뭐50%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하우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낮다, 아예 그냥 공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극언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은데, 언론에서만 삼성의 어떤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쓰고 있죠.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산 전략에 대해서 삼성에서 올해 뭐 2.5배 생산량을 늘린다, HBM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이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의 전략은요,
생산 전략은 모호한데 지금 M&A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 선고도 받은 상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 들어서 M&A를 시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안팎에 흘러나왔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율은 여전히 알 수가 없죠. 삼성과 똑같은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 회사의 수율 저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NCEF 사용하는 데서 나올 수도 있고요. 본도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은 지금 본도는 내재화하는 쪽으로 세메스가 자회사니까요. 일종의 내재화잖아요. 그래서 내재화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은 거는 화학 제품을 찾아서 수율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화학 제품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생산 전략은요. 이게 위탁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 생산을 하냐? TSMC와 그 친구들한테 아예 우리가 수율이 안 나오니까 HBM3를 생산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할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글로벌 그 메이커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모양입니다. TSMC가 여력이 있으면 그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갈아내고 SK 하이닉스처럼 스택하는 거를 TSMC에서 해줄 수 있을 테고 못하면 그거를 TSMC 주변에 오사트 업체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27조 시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전혀 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관심이 없어요. HBM에 되게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신문도 거의 보지도 않고 플레이어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요즘 보면은 연기금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전혀 이게 공부를 해서 좀 대응을 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만 얼른 사서 더 약간만 오르면 팔아버리는 그런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게또 정부죠.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월별 목표는요. 여기 보니까 키움 증권에서 이렇게 뭐 내년에 4사분기에 SK하이닉스가 12에서 14만 장. 요거는 HBM 관련하는 웨이퍼 월 생산 장수거든요. 삼성전자는 15에서 17만 장이 돼서 삼성전자를 더 높이 보아놨는데 일단 SK는요. 제가 알기로는 월 생산량이 올 연말까지 15만 장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그 직전 버전이 12만 장이었는데 15만 장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올 연말까지 15만 장을 올린다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2월 달부터 15만 장 되는 게 아니고요. 2월 달에는 5, 6만 장. 뭐 3월 달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올해 월별 생산 장수가 한 9만 장에서 10만 장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올 목표는 15만 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키움 증권에서 올 연말 뭐 4사분기 이야기한 거하고 얼추 맞아떨어지거든요. 삼성전자는 키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15에서 17만 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율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 뭐 찌라시에는 경기현 사장이 거의 목숨을 걸어라.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SK하이닉스 못지않은 HBM 3의 수율도 달성하고 양산에 들어가서 메이저 수요자한테 엔비디아죠. 납품을 한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퍼 장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 수율을 곱해서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HBM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게 월별 목표가 수율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포스도 굉장히 그 친삼성적이죠.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하고 SK가 거의 반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트렌드 포스도 잘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HBM3E를 엄청나게 빠른 시기에 양산을 할 거고 그전 준비로서 작년 10월 4일날 그리핀을 한미 반도체한테 발주를 해서 납품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HBM3E가요, 초도 생산이라고 하죠. 그게 올 2월 달이나 늦어도 3월 초에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트렌드포스는 여전히
하반기에 HBM3E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하겠다는 이야기만 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죠. 저는 좀 이상한 게 그동안에 확실하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일관적으로 보였던 회사에 대해서는 이 크레딧을 별로 주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했던 회사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크레딧을 주고 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언론 평가를 보시면 뭐 SK에 대해서는 항상 고만고만하죠. 언론 플레이를 잘 못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항상 공공의 적입니다. 뭐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못한 대로 더 욕먹고 하는 게 일이고요. 삼성에 대해서는 언론 평가가 아주 좋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유튜브를 보면 전직 휘황찬란한 직함을 달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극찬하죠. 파운드리도 TSMC를 따라잡을 거고, 그 다음에 HBM도 SK하이닉스를 못지않게 따라잡기 때문에 양수 겹장이다 사야 된다라는 전망도 제가 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외국계 언론 보면은 정말 이 극찬 일색이죠.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많이 왜곡이 돼 있죠. 실제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평가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죠. 하여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3사의 전략에 대해서 말끔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